자, 객체. 자, 이런 객체가 있다 해볼게요. 뉴 클래스. 네. 자, 얘를 리턴한다? 근데 여러분 얘는 잘 보면은 요 아티클 안에는 뭐가 있어요? 인트 아이디가 있고 뭐가 있죠? 타이틀이 있고 바디가 있죠.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딱 쌍이 맞는 거 아시겠나요? 아이디는 뭐예요? 1이고 타이틀은 뭐예요? 제목 1이고 이건 이거죠. 이건 아까 그 해시맵처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아이디는 1 쉼표하고 그 다음 뭐예요? 타이틀은 뭐가 될까요? 제목 1 그 다음에 바디는 뭐라고 해요? 바디는 뭐라고 나올까요? 그렇죠. 이렇게 된다. 이건 마시면 돼요. 자, 바로 해볼게요. 바로. 이거는 뭐 하나 더 해보죠. get list인데 get list get map 됐다. 여기는 get article로 해볼게요. article 이건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get article article 자 여기다가는 아티클로 할 거고요. 아티클 뉴 아티클 뉴 아티클 1 제목 내용 이런 거 할 거예요. 당연히 이런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? 클래스 아티클을 만들어야겠죠.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? 퍼블릭. 근데 딱히 제가 별다른 이유 없으면 퍼블릭을 하지 말라고 했죠. 프라이베이트 인트 아이디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타이틀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바디. 근데 이렇게 일단 퍼블릭을 할게요. 그 다음에 생성자 만들어야 돼. 생성자 만드는 거는 이게 맞나 모르겠네. 여기다가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소스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가 있어요. 요거를 컨트롤 generate 하면은 만들어줘요. 이렇게 일단 요거를 전 퍼블릭으로 할게요. 퍼블릭. 물론 여러분 이거 직접 써도 됩니다. 됐습니다. 자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볼게요. 자 get article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이디는 1, 타이틀은 제목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. 네.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. 자 이거를 프라이베이트로 하면은 프라이베이트로 하면은 그 얘를 넘겨받은 애가 여기를 파고들어서 얘를 접근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류 납니다. 그럴 때는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자 소스에 generate getter setters 해서 요새 게터만 만들어도 되는데 네. 컨트롤 시프트 F 게터 세터를 만들면은 이게 또 가능해져요. 이렇게 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들기 귀찮잖아요. 그쵸? 이거를 나중에 롬복을 쓰면은 자 롬복을 쓰면은 되게 편해져요. 근데 이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 이거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커서를 두고서 네 소스에서 뭐야 다시 한번 소스에서 generate constructor 생성자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또 나 이런 거 만들고 싶다 getter setter 그러면은 소스에서 네, getter setters 뭐 select all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. Ctrl Shift F 하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됐죠. 네